지금부터는 제가 뭘 설명을 해드릴 거냐면 우리 고려대학교가 이번 2016학년도에 가지고 있는 입학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인재상이 뭐냐? 여기 이제 다섯 가지의 어떤 인재상의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 인재상은 결국은 저희들이 여러분들 자녀분들을 평가할 때 활용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학생들이라면 성실해야 되고 그 성실성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내신, 교과 부분이 얼마나 잘 해왔느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성실성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사회에 대한 배려와 타인에 대한 배려, 이타심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성원이냐 하는 부분을 보는 공손사고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래 사회를 이끌어나갈 리더십과 또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생각이나 활동이 얼마나 본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전공과 적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 다섯 가지 정도를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차이점이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요. 논술 위주인 일반 전형이 모집을 하는 정원이 숫자가 1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210명이었는데 올해는 1110명으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융합형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280명에서 360명으로 8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특별 전형의 국제 인재와 과학 인재가 각각 10명이 더 늘어나서 290명, 280명 이렇게 숫자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에서 또 변하는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인데요. 논술 위주의 일반 전형의 경우는 작년에 논술과 학생부 교과의 평가가 45%로 같았던 것들을 논술 위주로 바꾸기 위해서 논술 부분을 60%, 학생부 교과 부분을 30%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시 부분에 있어서는 모집 인원의 비율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 간호학과와 컴퓨터 학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인문계열을 30%만 뽑던 거를 이제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50%로 균형을 맞춘 그런 전형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모집 단위 내에서의 정원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수시 및 정시 안에 있는 전형 방식을 다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정리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논술 위주로 일반 전형이 있고 학생부 위주로는 학교장 추천 전형, 그 다음에 융합형 인재 전형, 그 다음에 기회균등 특별 전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실기 위주에는 특별 전형으로 해서 국제, 과학, 체육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시를 보실 때 조금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게 학교장 추천 전형을 하시는 경우는 융합형 인재 전형에 동시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회균등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 그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골라서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것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교가 좀 다른 게 이제 정시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 외에도 기회균등 전형으로서 농어촌 학생에 대한 이 모집이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크게 보면은 저희가 수시가 약 73%, 정시가 2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원서 접수는 보시다시피 9월 달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9월 9일에서 시작해서 12일 날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나머지 필요한 서류들을 더 제출하는 데 필요한 날짜를 14일, 16일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뭐 상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데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이 되면은 이제 차곡차곡 1단계 합격자를 발표를 합니다. 전형별로.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특별 전형이 될 거고요. 특별 전형이 1단계 합격자가 발표가 되면 발표 단 다음에 그 다음 주말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을 활용을 해서 면접, 2차 평가에 필요한 면접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획 운동에 대한 부분이 1차 합격자가 발표가 되고 다시 그 다음 주에 똑같이 토요일 날, 일요일을 활용해서 면접을 보게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별전형 같은 경우는 10월 달이면은 수능을 보기 전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달에 되면 수능이 이제 수능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보시다시피 저희가 학교장 추천 융합형 인재 같은 경우는 1차 발표를 한 후에 수능이 끝나고 면접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을 봐야 되는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을 다 마친 다음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좀 덜한 수능을 보기 전에 논술을 봐야 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수능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논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저희들 학교의 논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정이 끝나게 되면 수시 합격자 등록이 12월 11일부터 10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4일까지 등록을 받아보고 미등록이 된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추가 등록을 시작을 하는데 수시 추가 등록의 경우는 저희들이 다섯 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을 굉장히 많은 숫자를 하게 되는 이유는 끝까지 나머지 마지막 한 분의 자녀, 한 명의 자녀까지도 저희 학교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확보를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전 직원이 사실은 전화에 매달려서 마지막 다섯 번 차까지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수시 전형 같은 경우 특히 뭐 수시 전체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사실은 최초 등록 비율이 10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1단계를 합격한 경우에는 전형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나중에 이제 그 기다리시고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열별 수시는 계열별 수능 지정 응시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인문계는 두 개의 컨비네이션이 있고 자연계는 한 개의 컨비네이션이 있는데 자연계 컨비네이션인 국어 A, 수학 B, 영어 과탐은 인문계도 들어가 있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기본적으로 자연계 학생들은 인문계로 교차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내는 자연계가 아니고 인문계인데 자연계로 마음이 바뀌면 못 가냐? 갈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인문계에서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국어 B, 수학 A, 영어 사탐이 아니라 다른 컨비네이션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준비 과정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위주의 일반 전형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위주의 모든 전형에서 갖고 있는데 두 전형만 저희들이 그걸 보지 않는데 그 경우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재직자 전형이라는 게 있고 단원고 특별 전형 이 두 경우만 최저 학력 기준이 없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반면에 실기 위주의 특별 전형에서는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최저 학력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뭐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경영대, 정경대, 자유전공학부를 제외한 나머지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3개 영역 이상에서 2등급 이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3개 모집 단위 같은 경우는 3개 영역의 등급의 합이 5 이내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는 2개 영역 이상의 2등급 이내 그 다음에 그럴 때 그러면서 수학 B, 과학 영역 혹은 과학 영역을 반드시 포함을 하셔야 되고요. 의과대학은 조금 더 강화가 돼서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4 이내야지만 사실은 프로세스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위주인 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는 두 개 영역 등급합이 4 이내야 돼야 되고 자연계도 다시 의과대학을 제외한 부분들은 다 그렇게 두 개 영역 등급합이 4 이내. 그다음에 그러나 이제 기획균등 특별전형의 경우는 그걸 조금 완화해서 두 개 영역 등급 내에서 합이 5 이내라고 되어 있고요. 의대는 그보다 아까하고 똑같이 강화돼서 3개 영역 이내에 4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시 모집에서 각각 세부 전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전형 방법이 논술 60, 학생부 교과 30, 그 다음에 비교과 10 이렇게 돼서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논술고사는 언제 보느냐? 논술고사는 자연계, 인문계 상관없이 하루에 봅니다.
작년 고려대학교는 이틀에 걸쳐서 시험을 봤는데 올해는 같은 날 시험을 본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계가 11월 21일 토요일 오전에 시험을 보게 되고요. 자연계 시험이 끝난 후에 오후에 인문계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학이 필수고 과학 과목들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모집 단위에 따라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과목의 변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분들이 어떤 모집 단위에 지원을 하냐에 따라서는 이 부분을 잘 유념을 하셔서 공부를 생각을 하셔야, 문제를 선택해서 풀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인문계 같은 경우는 두 문항인데 그 중에 한 문항은 수리 논술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뭐 그렇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이 적용을 하느냐 하고 놓고 봤을 때 계열별로는 뭐 국영수는 똑같고 사회냐 과학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놓고 봤을 때 거기에 포함되는 전 과목들을 놓고 봤을 때 1학년 20%, 2, 3학년은 40%씩을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성적을 선출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이게 내신 등급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석사 등급 보면은 사실은 1, 2, 3, 4 등급 같은 경우를 보면 18점에서 0.2, 0.2, 0.4 이렇게 이제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신 등급이 1등급하고 4등급 간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뭐 내에는 4등급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 안에서 기준을 맞추시고 생각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으면 추후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공개를 할 테니까 그거는 보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과는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전형으로 가서 국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제는 위에서 보시는 것 같이 7개의 언어 영역에 장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 영역이 해당이 되는 인문사회 계열의 모집 단위에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인재 같은 경우는 저희 인문 계열의 모든 과를 모든 모집 단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리스트에 있는 과들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가는 1단계는 서류 평가를 하고요. 2단계에는 면접을 해서 성적을 종합해가지고 최종 합격자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3배수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서류를 내셔야 되냐면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활동증빙 서류 목록표, 그 다음에 활동증빙 서류를 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 활동증빙 서류에 대한 그런 그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거를 내시면 되냐면 외국어의 성취도, 그 다음에 고교 성적 이외의 학업 성취라든지 그 외에 동아리, 봉사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을 내시면 되는데 최대한 8개까지 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시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어 전공이다, 전문이다 그럴 때 보면 여기 얘처럼 토플하고 탭스를 같이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영어에 관한 거죠, 둘 다. 그죠? 근데 요거는 내시는 순간 두 개로 카운트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 영어니까 하고 토플도 내고 탭스도 내고 나머지를 또 일곱 개 더해서 아홉 개를 내신 거죠. 그럼 생각하실 때는 영어잖아. A4 세 장 안에 있잖아. 이렇게 하고 내실 텐데 요게 다 하나로 각각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어를 하신다, 언어 능력을 얘기를 하신다 했을 때는 그중에 제일 좋은 거로 저희는 미니멈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주시고 외려 학생의 특장점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을 서류를 더 내주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 이제 과학인재로 가게 되면 과학인재는 수학 및 과학의 특기자가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 자연계열에 있는 이 모집 단위를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정원 외로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있는 사이버 국방학과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우리 이제 과학 인재 같은 경우는 3배수가 아니라 5배수를 선발을 하고 있고 사이버 국방학과 같은 경우는 학과의 성격에 따라서 면접의 포션이
30%가 아니라 20%고 추가적인 다른 기타 이 체력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보시면 속에 이제 서류는 어떤 게 필요하시냐면 학교 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 당연한 거고 여기는 추천서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국제 인재하고 좀 다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활동 증빙 서류나 증빙 서류 목록표 같은 경우는 내고 싶은 분들만 내시면 됩니다. 이게 필수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제출하고 싶은 그런 경우에만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요. 이 경우는 저희가 인문계 학생 2명, 그다음에 자연계 학생 2명 이렇게 해서 각 학교별로 4명까지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그 평가를 하게 되는데 똑같이 서류 100% 2단계 가면 서류 30%의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 평가를 보시면 이제 여기는 학생부이기 때문에 교과 80%, 비교과 20%를 해서 뽑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실은 이제 교과 부분 80%를 평가를 하고 있고요. 비교과 같은 경우는 비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런 것들을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서와 학교 특성 소개서라는 것이 같이 제출이 돼야 되는 서류입니다. 융합형 인재 전형은 어떻게 저희들이 하고 있냐면 위에 보시면 자기 전공 분야를 선도할 창의적인 사고력과 역량을 가진 학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똑같이 1단계 서류, 그다음 2단계 면접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융합형 인재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학교에서는 어떤 학생들을 융합형 인재로 보고 뽑고 싶으냐면 특별전형에서의 국제나 과학과 같이 이미 굉장히 나가고자 하는 길이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 전형, 그런 전형들이 있고요. 또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교에서 굉장히 성과가 훌륭한 친구들이 뭐 한 학교에 4명씩밖에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융합형 인재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과학이나 혹은 인문학이나 사회학에서 정말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그거를 열심히 파왔고 거기에는 나름대로 성과를 갖고 있는 친구들. 그러나 특별전형에 가기에는 좀 뭔가 불안감이 있는 그렇지만 굉장히 훌륭한 친구들. 혹은 전공을 정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고등학교 때 열심히 성실하게 고등학교 생활을 해왔고 교과도 해왔고 또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이 뭘 하기를 원하는지를 찾는 과정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우수한 학생들을 이 융합형 인재 전형에서 뽑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예를 들면 우리 애가 어떤 거가 야 그만큼 될까? 이런 걱정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할 이유가 없이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굉장히 학교장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라고 해도 우리는 훌륭한, 난 내 자식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학생부 평가의 이 수시 평가는 융합형 인재고요. 2016학년도에는 360명을 뽑지만 2017학년도에는 이 숫자를 50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려대학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렇게 우수한 학생들에게 좀 더 넓은 기회를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뭐 필요하시면 저희들 나중에 상담을 통해서 또 상담을 받으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회균등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기회균등은 농어촌 전형이 있고요. 농어촌 전형에서 조금 유념하셔야 될 거는 해당 사항이 있으시다면 부모와 같이 거주한 경우는 6년이고요. 혼자 거주한 경우는 12년 교과과정을 다 나와야지만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회공헌자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공헌자 같은 경우는 현재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예를 들면 도서벽지에서 힘들게 일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직업군인이라든지 다문화 가구의 자녀라든지 혹은 우리가 다자녀 가구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하나 유념하실 거는 혹시라도 다자녀 가구 자녀 특별 전형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 그러면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2017년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열심히 잘 생각해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사회 배려자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수교육자 대상들이 있고 특성화 고교 졸업자, 또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성화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재직자, 그리고 단원고 특별전형,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요. 이 기회균등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좀 덜한 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다고 하면 활용을 안 하실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다른 데 가서, 다른 학교 가서 수시 6장 중에 하나 카드를 쓰지 마시고 저희 학교에 그래도 경쟁이 조금 덜한 이런 전형들을 활용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전형 방식도 똑같습니다. 뭐 서류, 그 다음에 면접,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 경우는 모집 인원의 5배수 내외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고 같은 경우는 그냥 3배수고요. 필요한 서류들은 마지막에 다 이제 공통이 많은데 지원 자격 증빙 서류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정시 모집으로 간단하게 가보겠습니다. 정시 모집은 숫자는 1027명이고요. 가로 안에 있는 59명은 정원 외로 선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어촌 학생이 49명이고 사이버국방대학이 아마 10명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이 원서 등록은, 원서 접수는 12월 28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1월 달에 저희가 실기가 필요한 디자인 조형학과하고 체육교육학과는 실기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는 기회균등을 먼저 하고 나서는 28일 날에 최종 합격자를 통보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정시 합격자 등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등록 인원을 충원하는 거에 마지막 날이 2월 16일 날 일정이 다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 2016학년도에 입시가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시 계열별 순을 지정 응시 영역을 보시면 위에 인문계 자연계는 똑같습니다. 수시하고. 그래서 이 표는 뭐만 보시면 되냐면 혹시 자녀분이 디자인 조형학과라든지 체육교육학과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응시영역이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전형 인문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능 90%, 그다음에 그 학생부를 보는데 교과가 8%, 비교과 2%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이버 국방학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20%의 실기 부분이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수능 점수가 70%만 반영되는 거에 특성이 있고, 체교과와 디자인 조형학부는 실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기 부분이 30%의 포션을 차지하고 수능이 60%로 조정이 되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우리 자연계열하고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수학과 과학 탐구에 대한 가중치가 좀 달리 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생활기록부의 교과 반영 방법을 보면 인문과 예능계는, 그리고 자연계는 국영수, 그리고 사회, 과학 영역의 12과목, 체능계 같은 경우는 사회과학을 다 같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15 과목 이내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평가 비교과 방법, 비교과 부분 어떻게 반영하냐면 정시에서는 네 가지 항목을 봅니다. 보시다시피 출결, 그다음에 봉사활동, 수상경력, 리더십 활동 이렇게 됐는데, 이 비교과는 전체 성적의 사실은 2%죠. 어떻게 평가하냐면 두 개 이상을 잘했으면은 A등급, 하나 정도를 잘했으면 B등급, 아무것도 없으면 C등급인데 그게 전체 포션의 2%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회균등 농어촌 학생 수능 70%, 서류 30%, 그다음에 후에 면접 30%, 이렇게 해서 합격자를 평가하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능 이제 지원 자격이니까 다시 한번 아까 앞에 있던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자녀분들을 고대에 보내주시면 고대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과 어떻게 보내실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좀 이따가 저희 논술 특강과 또 FAQ도 있고 끝나고 나서는 전형별로 또 설명이 좀
Q&A 섹션을 가질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끝까지 남으셔서 얘기를 듣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